그냥 씨.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 진짜. 오오오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숲숲 씨. 그래 이런 거 잡으려면 볼베 있어야 돼. 2라운드 볼베 2성 1성 그냥 제한급입니다. 요런 템 있으면 피읍 템이나 구인수 템 있으면 애초에 죽지가 않아. 이게 진짜 피읍이 말이 안 돼서. 바로 에일론. 어? 어 이 새끼 2성인데 잤나? 너희 골렘 침투는 괜찮긴 했거든. 나는 구인수 너는 스태틱. 호호. 근데 진짜 상징이 뭐가 떠도 괜찮아서 가지밖에 먹을만해. 이게 도박수가 도박수가 아닌 느낌? 어. 오. 웬만하면 얻어 걸려. 난 이거 상징이 뭐 다섯 개여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얻어 걸려서 이건 도박수가 아니고 그냥 실버 중에 거의 고트급. 신화 도자기 뜨면 돌리면 돼. 한번 기회 있어. 대수형. 아니 넥사르 이 새끼 안 나오네 그죠?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적 없는데. 아 솔직히 너무 많이 세졌는데 괜히까지 할게요. 어 하길 잘했다. 해도 족밥이네 지금. 치하고 죽네. 진짜 뭐 사람 죽일 일이 있나 진짜. 골렘 740 데미지 괜찮아. 이게 근데 쉽지 않은데? 참 쉽지 않아. 막각치가 없어서 간 것 같은데. 이걸 8등에? 씨발. 뭐 하기도 전에 지쳤어. 하기도 전에 그냥 씨발. 그림만 그리다가 씨발 그니까. 다시 완성하라고 기회 주네 라이어트. 제발 야무진 거. 어? 어? 이세카이의 파렵지야 뭐야? 현전 안동 행운? 현당해? 나던데? 아니 행운이 씨발 3명이면 어쩌자고. 나 혼자만 행운을 달라고. 나 혼자만. 이제 영혼색이. 조련사 왜 안 나와? 진짜 나 왜 안 나와 조련사. 씨, 난 행운도 왜 안 나와? 빨리 코부코 견제를 왜 해? 앙앙. 싸가지 없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복제 괜히 복잡시고. 행행행뽀
진짜 다 했다. 애니 이성이다. 이성 일단 어차피 20스택만 먹어도 이득이야. 고성 뭐 아, 앙부코 할걸. 아, 이건 비슷해요. 앙부코나 앙트록스나. 이길만 하죠. 이거 오히려 이기고 행운 먹고 존못 찾고 하는데 피관리 해야 되니까 사람만 버티면 할만해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뜬다 행운. 3톤 행운 슛! 3톤 행운 슛! 이건 안 돼. 3턴에 슛! 어째서 어떻게 뭘 돌릴 수 있는 거지? 씨발 템 진짜 족같이 박았는데.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머리 숙이라고 했지? 천상이여 축복을. 나더러 흥부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템 진짜 족같이 박았는데 행운 뜰 줄 알고. 플랜 B 그딴 것도 없었는데. 훈령주의 통계 낮춰야 되겠다. 뭐야 이 새끼! 존나 게임 재밌게 해버린. 십신화? 구랩 가면 십신화 확정인데? 풀 십신화. 아, 찬정금 박혀 있어가지고. 요거에다가 이 회오리가 좀 빨라지긴 혀. 회오리가 좀 세지긴 해. 밤끝 졸라 마렵다, 씨발. 구인수 조싹이라고? 씨발, 밤끝이었으면 이겼다, 이거. 그쵸? 인정하시죠? 구인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발, 담그고, 씨발. 6등 처할 거면서, 이거. 저는 일찍 일어나는 새에서 벌레 역할입니다. 5시 30분 기상한 벌레예요. 딱 꿈틀 거렸잖아.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 거리고,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한테 한번 할퀴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쥐는 쥐고 벌레는 벌레이기에, 7등. 8등은 피했죠. 오! 사면조 레전드! 역시 듣고 있나요? 아! 뜰만 해, 뜰만 해. 슛! 3톤. 슛! 3톤. 슛! 상대 결과 보는 중. 이 정도면 안 떴다. 판도라나 행운 안 떴다. 그쵸? 인정하시죠? 너도 안 떴구나. 난 오행운. 넌 오행운 이난 이난. 됐어 됐어. 새끼 고수 이거까지 써. 나이스 시원하게 다 맞고. 추리사나 살아라 살아라. 해독해줘. 안 갔나? 당구 같은데? 조이가 지금 건질하거든요. 팡팡. 힐 너무 좋았고 부코엠. 나이스 빨공 썼고. 요런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가 씨발. 어. 씨발.
고서다. 아니 저거다. 이거. 암흑을 보여주마. 공감이 결여된 예술은 공허하지. 아, 카이사는 줘야지. 줘야 할 거 아니니 반등하려면. 8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사일러스 8펜이냐 넘겨오냐 몇 초? 10초 생각 더 할 수 있어서 사실 사일러스 8펜이 낫겠다. 생각 끝. 씨발 생각 끝냈는데 죽이면 어떡해. 아니 씨발 와 뭘 벌레 제대로네 그냥. 오케이 사면 조련사 했으니까 사연 조련사 가자. 아니 생각 끝냈잖아. 어 변신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화렵지 비기 사연조 슛. 행행 행행 20세드라. 아 업쇼를 쳐. 삶이 자넬 힘들게 해도 웃음 한 자락은 잃지 말라고. 오? 팔식 프로브 두 마리 빼수기. 오케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파렵지한테 행운이 떴으니까 전정구에서. 그래도 얼마나 저 보기 좋냐 그죠? 어. 그 딱 그 유치원 학예회에서 나무 벌레 역할을 맡아도 열심히 하시잖아. 야 진짜 좋아. 쓰리트론 행운 슛! 쓰리트론 행운 슛! 쓰리트론 행운 슛! 아니 뭐 진짜 이야기도 안 주고 행운도 안 주고. 진짜 이건 와야 돼. 내가 지금 넣은 게 7이야기랑 3행운 4난 넘었는데. 이야기 슛! 파렵지 이야기를 들려줘. 슛! 슛! 씨발 혼돈에서 상징 노리는 거 어땠나요? 그거 노리고 먹은 거예요. 네. 그게 떴으면 주인공. 근데 오늘은 진짜 포지션이 요즘에 벌레야. 정확한 인지. 어 근데 뭐 딱 나쁘지 않다 느낌이야 계속. 그죠? 낫배드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저거든요. 그죠? 어 돈 진짜 돌았다. 이거는 갈아줄게요. 이거 좀 오래 달리죠. 팔식 대사 촉진제 괜찮죠? 숨 쉬어. 체력 20 높여. 이길 때 체력 높이는 거 이거. 이건 진짜 돈 투자할 만한데? 인정하시죠? 체력 20 사는 거야. 이기면서 체력 20 사가지고 한 여기까지만 높이면 10 사는 거야. 나이스. 까비긴 하다. 조금만 잘 샀으면 이겼는데. 깨비. 생각보다 괜찮은 플레이다. 전설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MP 갑시다. 애니니. 잘 따라와 봐. 야, 근데 진작에 7행운 나오면 놀만한 것 같은데. 야, 7이야기 7행운이면 럭키 세븐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야기라서 트럭 안 맞거든요. 거래에서 보상 계속 먹고 이렐리아 풀템 맞춰주고. 아 이렐리아 이성 진짜 세다. 까비 전설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과거의 선 현재를 만든다.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 하거든. 갈림 이상은 또 달라요. 또 달라.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아니야. 발효진 티끌모아 태산으로 배웠습니다. 에스. 놀려 슈발? 놀리냐고. 못하시는 분은 적한입니다. 그렇죠, 적한. 나이스. 에이, 칠이야기가 존나 가성비 덱이라 그래야 되나? 상징하면 지금 너무 좋지. 용정에 까빠 있지. 칠이. 갑옷을 흡수하라고 날 부른다. 갑옷을 흡수해 파렵지라고 날 불러. 어. 어, 이 정도면 락한 차인데. 여기서 갑옷 뽑으면 진짜 신레전드. 갑옷에 다음에 12학이 됩니다. 고소되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여기도 있다. 아무튼 잘 버틴대. 다음 궁에 다 같이 세이토 가봇 샷. 이게 아무것도 안 떠. 의료 새로 고침. 찾아보자. 한번? 웃음 한 자락은 잃지 말라고. 몇 개냐? 눈도 깜짝 안 한다. 왜 이제야 온 거야? 왜 이제야 온 거야? 아까 오기로 했잖아. 하, 진짜 이건 아니잖아. 군사의 괴물이 깔렸군. 또 가까이 와. 하나, 둘, 셋, 넷. 씨발 뻑. 씨발 티몰 찾았는데 티몰 팔았네? 잠글걸. 숲속의 바퀴벌레와 팔퀴벌레 누가 진정한 벌레인지 자궁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댔네. 풀골이면 풀이 안되잖아. 아 풀골 풀 있어. 풀골 풀 플랜스. 오케이 33퍼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는 담기지 않았어. 한 번에 흐름과 호흡이 끊길 뿐이지. 나아갑시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피가 제일 좋았죠. 돈 주고 피를 잘 샀죠. 앞라인이 세겠다. 이것도 케일도 그 오이야기도 아니고 메이지도 없고 하나만 더. 메이즈 잘했다. 하나 남았어. 3-2-1 이야기 슛. 3-2-1 이야기 슛. 3-2-1 이야기 슛. 이거 잡으면 살아. 피 1 정도 남을까? 아, 그냥 너무 넉넉하게 살아. 너무 넉넉해. 2면 너무 넉넉해. 1 남았어야지. 맞잖아. 어? 이 사람이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아 근데 이거 1렐 안 뜨면 진짜 죽긴 해요. 오 좋은데 쌀비를 없다. 이거 봐봐. 이게 파렵치의 비장의 팔의 한수. 아 이거 갑바랑 가야 되겠다. 오 결베스트. 베스트인가 모르겠다. 시간 없잖아. 락한 넣자. 맞아. 50이 제일 좋긴 한데 블루. 두 장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초밥에서 먹으면 1등이다. 우린 영웅이 될 수 있어. 요거 어떤데? 공감이 기르던 예술은 고마워하지. 80 태극 이렐리아 삼성까지 마지막 턴이야. 죽일 수 있는 태극권이 케일이 건재해요. 죽여봐. 막아봐. 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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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태극권. 아이고 마시고 올게요.
영웅이 될 수 있어. 전투 목욕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항상 전투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 방송할 때. 심지어 머리도 말렸다는 점, 이 새끼. 도시락 맛있는 집 찾으니까 기분이 좋아. 맨날 그 밑반찬이 바뀌어. 뭔 말인지 알죠? 오징어 볶음 도시락입니다. 제육볶음 먹으려고 했는데 제육볶음은 100원 배달료가 모자라. 그래서 음료수 시켜야 돼서 1,000원 더 내고 오징어 볶음 먹습니다. 야무져. 여기 상추 한번 시켜봤는데 진짜 귀깔나. 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 나와. 상추 존나 못생겼어. 아재로 공쓰네. 깔끔깔끔. 범부로 살았던 시간이 다 보상이 되네요. 그죠?